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지식이 여러분 내면에 혁명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혀 내가 상상도 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각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죽는 것은 끝이지 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확장될 수가 없어. 생명이다. 야, 그래서 이거를 이 놀라운 새로운 진실을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야, 참 내가 이때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어도 내 생각은 한계가 있었구나. 내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은 것은 살아날 수 없다. 또는 뭐요?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참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어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껍질에 가두어져 있었다. 이제 내 생각은 그 껍질을 벗고, 이거를 껍질을 벗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해탈. 해탈. 석가 선생님은 해탈이라고 그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듭난다 그래요. 다시 태어난 거죠. 야, 다시 태어난 거. 공자 선생님 뭐라 그래요? 공자 선생님은 견성이라고 그런다. 견성. 골견자에 견견 뭐예요? 성. 예. 본성, 본질을 보게 됐다. 눈이 뭐예요? 떠졌다. 그런 거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그렇게 그것이 바로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이에요. 네 자신을 안다는 말이, 나는 의사야.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야. 뭐 이런 거를 알라고 그런 거는 사실에 불과해. 너에 관한 진실을 알아라.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 하여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 그게 그렇구나, 라고 알 때도 힘이 되지만, 어떤 깨달음이, 그렇구나, 이야, 그럴 때 엄청난, 여러분의 유전자 차원에서 엄청난 힘을 그런 순간에 받는 겁니다. 알겠죠? 자, 생명이다. 뉴 스타트는 생명이 주인공입니다. 생명이 주인공이에요. 생명 없으면 뉴 스타트는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유전자들이 생명을 받으면 죽은 것도 살리는 판에, 병쯤은 뭐예요? 쉽게 회복될 수 있다. 그거를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방해하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자, 생명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이, 난 지금 병이 낫고 싶은데, 그 병이 낫고 싶은 나가 어떻게 병 낫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까?
참 이게 모순이죠. 그렇죠. 근데 그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생명의 본질을 알면 쉽게 대답이 나옵니다.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야.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야.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사고방식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풀려서 그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받는다는 건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뭐예요? 진선미. 조건적 사랑 속에는 진선미가 없어요. 그 욕심이고 이기심이고 자기중심적인데 뭐 그렇게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울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건적 사랑은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그런데 우리가 이 무조건적 사랑에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굳어 있어? 조건적으로 굳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해야.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성공하는 길은 나의 조건적 생각을 자꾸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생각할 수,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때 여러분은 생명을 쫙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은 굉장히 행복한 노력입니다. 왜? 무조건적 사랑 쪽은 가까이 갈수록 더 유전자가 더 켜집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힘은 들지만. 저 왜? 철저히 조건적이든 내가 무조건적으로 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네? 그렇죠. 많이 힘들죠. 그래서, 자. 자, 그런데 이 생명을 받아야 유전자가 켜지고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하는데, 거기에 기본적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 여건. 자. 계란은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생명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 오지 않으면 유전자는 다 꺼져 있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계란에게 생명이 안 왔어요?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건이 뭐예요? 온도예요, 온도. 온도. 이 온도라는 것은, 열입니다, 열. 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예요. 어느 정도 에너지가 받쳐줘야 돼.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온도.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 내내 죽어 있던 식물들이 어떻게 해요? 봄이 돼서 기본 여건이 온도라는 기본 여건이 딱 맞아지면 생명이 탁 오는 거야. 그래서 봄을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라 그래. 드디어 겨울철에는 온도라는 기본 여건이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올 수가 없었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드디어 봄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서 이 기본 여건이 딱 맞춰지니까 생명이 다 와서 꽃을 피우는 거죠. 참, 봄. 그럼 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봄. 본다는 말입니다.
본다는 동사가 명사로 변하면 봄, 봄이죠. 그 뭐를 본다는 말입니까? 생명을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겨우 내내 꽃이 피지 않았다가 드디어 온도라는 기본 여건이 맞춰지니까 생명이 와서 꽃이 탁 피는 걸 보고, 사실은 꽃이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꽃을 통하여 무엇을 보고 있어야 돼요? 생명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진짜 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온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 아름다움이 생겨나는 것으로 나타나. 그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꽃이라는 건 필요해요. 예. 왜 필요해요? 생명을 나타내, 생명이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생명이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말은 이 우주 공간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요?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석가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 우주 공간, 이게 공이죠, 공. 그렇죠? 공. 여러분, 절에 댕기시는 분들, 공 모르면 절에 댕기는 건 말짱 헛겁니다. 적어도 불교인이라면 이 공, 이 글자가 모든 불교를 뭐예요?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공. 불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글자를 보면 뭐예요? 뻥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불교 석가 선생님은 이 공이 이게 이 공이야말로 모든 것의 본질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뭐예요? 반야심경에 있는 공즉, 공이 즉, 공이라는 것이 즉, 시색, 색이다. 색이란 말은 뭐 색깔이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 공 그 자체가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만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석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공이 현실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석가 선생님 뭐라고 대답했게? 대자 대비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대자 대비가 뭐예요? 무조건적 소름이에요. 무조건적.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이거 모르고 절에 댕기셨다면 그동안 헛댕기신 거예요.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자, 수준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은 그 대자 대비의 실천이고, 실천으로 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대자 대비의 실천, 그 공은 무량광이요.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빛이요. 무량수라. 수는 뭐예요? 목숨 숫자.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박수! 그래서 저는 이 석가 선생님, 저는 석가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공자도 선생님. 근데 석가 선생님이 제일 뭐예요? 심오한 것 같아요. 차원이. 차원이 어디 차원이냐면은 성경 차원이에요.
정말 깊어요. 이제 이런 차원을 모르면 그냥 절하고 돈 놓고 나오고 뭐 기와짱 뭐요. 기와짱에 우리 남편 출세를 바랍니다. 이제 기복신앙이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선생님 본래 가르친 불교가 아니야. 지금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본질로, 진리로. 그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요즘 현대인들 유전자가 자꾸 다 꺼져가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고 이제 암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이제는 뭐, 암 걸렸다는 것이 뭐, 별다른 소식이 아니야. 걸렸대? 그러면 끝이야. 그렇죠? 네. 이제 3명 중에 1명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예요? 2명 반 중에 1명. 곧좀 있으면 2명 중에 1명. 그거 다 병들었어. 왜? 암 아니면 당뇨병, 뭐, 고혈압은 다 아프잖아요. 여러분, 뉴스타트 하시면, 여러분이 가졌던 그런 자질구레한 병들도 싹다 암과 함께 물러갈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핵심은 생명을 활동하게 할수 있는 기본 여건입니다. 그래서 온도라는 것은 공통적인 기본 여건이야. 그러니까 기온이 내려가면 다 죽어 안 죽어? 예, 생명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개구리도 죽어버려요. 금붕어도 죽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그 어항에 그 이어령 씨의 어항에 물이 녹으면 금붕어에게 다시 뭐야? 아, 기본 여건이 맞네. 그리고 생명이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네. 생명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땅에도 기본 여건이 회복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다 기본 여건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망가져 가고. 그래서 이 땅이, 이 지구가 다 새롭게 기본 여건이 회복되면, 기본 여건이 유지되는 동안은 생명은 계속 들어오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여건이 다 나빴을 때는 생명이 중단되죠.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랬다가 드디어 마침내 기본 여건이 싹 회복되면 살아나는 거야. 그거를 부활이라고 그래요.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합리적인 말이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것이 그게 맞는 말로 나타난다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남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뭐냐? 하나의 뭐예요? 데이터에 불과해. 그 창조주가 상구에 관한 데이터, 기형에 관한 데이터 다 뭐예요? 창조주 머리 속에 있는 그 슈퍼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헐기 떼버려도 데이터 남아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상구 데이터 다, 여러분 데이터 다 남아서. 자, 다시 존재하도록 하자. 짠! 하면, 샤자!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새 여러분 데이터만 있으면, 컴퓨터도 데이터만 넣어주면 만들어내야 만들어내요. 예. 그걸 무슨 프린터라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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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터. 그렇죠. 3D. 예. 3차원. 그렇죠. 프린터. 그리고 척척척척 데이터만 넣어놓으면 재료만 넣어주면 뭐예요? 척척척척척 만들어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인간들이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뭐 프린터 하나 있으면 척척척척척척척 나온다고. 그러니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유전자 글자를 만들어내신 분이 부활 못 시킬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는 앞으로 재생 이야기 이제 할 때 과학적으로 더 확실해집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뭐예요? 과학적으로 딱 틀이 짜져 있어요. 자, 온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생명체에게 요구되는 기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란, 이 새들의 알 이건 참 훌륭한 거예요. 왜 훌륭해요? 왜 훌륭해? 온도 이외 모든 기본 여건은 뭐 안에 있어? 그 알 속에 있는 거야. 그렇게 만들었어. 온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안에 병아리가 뭐예요? 숨쉴 공기 주머니까지 다 있어. 그렇죠? 그 기똥차게 하는 거예요. 모든 영양소 다 준비돼 있고 수분도 물도 준비돼 있어 그 안에 다 있어. 그래가지고 빽 하고 나온다. 그 준비가 딱 돼 있어. 그래서. 저는 이 병아리들이 부화해서 나오는 걸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우리는 신비 속에서 살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깊이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신비라는 것이 그냥 와, 뭐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비가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비는 신비로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은 신비의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차원에 들어가서 보면, 유전자 차원에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그렇죠. 노란색 물질 며칠기가 왔다 갔다 떨어졌다 붙었다. 내가 하는 게 신비로. 근데 그 신비가 연속이 되어야만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신비를 제공하는 존재,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존재의 생명이라는 그 힘에 의하여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다. 인간의 지식 차원에서는 한계가 벌써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여러분 사고 방식을 이 차원을 한 차원 한 단계 탁 높여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뉴 스타트 하는 사람들의 그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 저기 보면 저 멋쟁이 아가씨 있어요. 날씬한 모자 탁 쓰고. 춤도 잘 추고. 우리 현숙 씨. 가 뉴스타트를 하고 나서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오시더니 밥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시내에서 막 이제 친구들이 재밌게 얘기하고 자기도 옛날에는 뭐예요? 수다 떨고 막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게 제일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봐서 보니까 수다 떠는 거 보니까 그 딴 세상 같아요. 저게 왜 그렇게 행복 재밌었을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저게 뭐가 재밌는데? 재밌는 차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현숙 씨는 우리 여기 우리 임영일 봉사자나 도 같았어요. 도 같아가지고 재미의 차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잘 이해하게 되면 생명 받는 일이 제일 뭐예요? 그 순간들이 제일 행복하고 재밌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진선미의 극치니까 그렇잖아요. 그 외에 뭐 또 더 재밌는 게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온도 이외에 다른 기본 요건들이 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식물의 씨앗을 보면 다른 기본 요건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식물의 씨앗들은 작아요, 작아요. 조그만해요. 이것들이 뭐가 돼? 큰 나무가 돼.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큰 나무가 되도록 영양분을 재료를 공급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식물의 씨앗은 기본 여건 중에 제일 중요한 기본 여건이 어디다 심는 거예요? 네, 흙에다가 심어야 돼요. 왜? 흙에다가 심어가지고 나무를 만드는 모든 재료 영양소를 흙으로부터 어떻게 빨아들여서 나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야. 근데 병아리는 아니야. 병아리는 고개 있는 고구만 있습니다. 그 병아리는 이제 나무 큰 장딸기 되고 암탉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주는 거 그때부터 먹어야 되는 거, 모이를 먹고 해야 돼. 근데 씨앗은 식물의 씨앗은 반드시 심어져야 돼. 흙 속에. 왜? 그 목적은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나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제 한번, 오늘은 이 뉴 스타트가 과연 뭐 하는 거냐 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콩이라는 씨앗이다. 계란에 씨눈이 있었듯이 콩에도 뭐예요? 씨눈이 있었다. 요 씨눈은 떼가지고 현명으로 보면 그 씨눈 안에는 뭐가 있다?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가 있어요. 자, 어떤 유전자들이 있느냐? 콩나무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콩으로서 끝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인간으로서 끝나면 안 돼. 그렇죠? 이 콩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뭐가 돼야 돼? 콩나무가 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우리도 그냥 사람이란 게 뭔데?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늙으면 병들어서 죽는 게 사람 아니야.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사람이라는 게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건 내가 속은 거야. 사람은 뜻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돼. 자, 그 공도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그래서 공은 일단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제일 먼저 켜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뿌리. 그래서 영양소를 빨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 떡잎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햇빛을 받아야 돼. 제일 먼저. 그러니까 햇빛 없으면 어떻게 돼요? 햇빛 없으면 죽어버립니다. 햇빛이 그렇게 필요하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햇빛이라는 것은 놀랍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그래서 햇빛은 햇빛 자체로서 광선 자체도 상당히 우리 건강에 좋아요. 물론 많이 쬐면 안 되죠. 모든 것은 뭐예요? 절제해야 되지만. 그런데 햇빛은 또 우리가 와, 오늘 해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해를 항상 의식을 하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해가 떴는지 꽃이 폈는지 오로지 뭐만 향해서 달려가. 돈, 성공, 이것만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면 유전자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사는 거를 어떻게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 보니까 여러분, 요즘 교사들이 교장 되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제 시험도 치고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막 학위도 뭐 있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교장 되려고 하다가 안 불리신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해가지고 교장 된다는 거 그거 좀 문제. 좀 문제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요즘은 전부 그거 아니에요. 스펙. 그렇죠. 자격을 갖추려고 막 정신없어. 진선미가 뭐가 없고 막 그거 하느라고. 자, 그래서 이제 줄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가지가 쳐지고 그다음에 잎사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여는 순서가 이미 콩 안에 다 정해져 있다고. 요거를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다 정해져 있다니까. 요거를 운명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운명적으로 이렇게 다 미리 정해져 있다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 뒤세포 속에.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 암 걸릴 가능성이 뭐예요? 있다. 그걸 하는 아신 거예요. 아셨으니까 뭐예요? 암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암 안 걸리도록 해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유전자를 공부하면 그게 나중에 조금 있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다 철학이야. 그게 진리. 그러면
하나님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암 걸릴 줄 알았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요? 속상할 줄 알았다는 얘기야. 기가 막힐 줄 뭐요? 알았다는 얘기야. 왜? 다 알았다고. 뭐? 그 어떻게 알았냐? 이제 이것까지 가야 돼,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를 예상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이제 이게 철학의 최고봉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맛만 살짝 보여드리죠. 간단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어. 만들면서 고민이요. 왜? 자기는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인데, 얘들 만들어 놓으면 뭐요? 누군가가 별난 놈이 나와가지고, 이 무조건적 사랑은 아니야! 이럴 가능성이 있어 없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자유를 안 주면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은 반드시 뭐를 줘야 돼요? 생각의 자유를 줘야 됩니다. 자유를 구속하면 그건 조건적이야. 그것은 피조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다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뭐 하려고? 섬기려고. 박수, 섬기려고. 인간을 섬기려고. 섬기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제한할 수는 뭐요? 없어. 그럼 생각을 제한을 안 하면, 피조물들은 하나님보다 유치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살아가다 보면, 이게 무조건적. 그렇죠? 그런 놈이 결국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놈들이 조건적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에 뭐예요?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속상할 것이고, 기가 막힐 것이고, 그러면 병들 수도 있으니까, 병든 경우에는 낫도록 해놔야지.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유전자를 보면 그게 다 나타나 있어. 그것이 여러분 바로 유전자의 진실입니다. 진실. 사실만을 알면 안 돼. 그 배후의 진실. 무슨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유전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이건 이미 다 어떤 현실을 내가 당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실이 다가와도 뭐예요?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랑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의 차원을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최선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루게 되어 있다?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철학 사상을 딱
가지고 투병 하시면은 여유만만하게 투병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초조하게, 조마조마하게 어떡하지? 할수록 유전자는 뭐예요? 더 꺼져버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 다 모든 것은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야. 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런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 어떤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즉 무조건적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이별하세요. 나 당신하고는 이제 안 놀아. 나 당신한테 돈 그동안 너무 갖다 바쳤어. 당신이 이제 필요 없어.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드디어 해탈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짜 신으로부터의 해방, 그거를 해탈. 해탈해가지고 성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모든 유전자들이 더 이상 거짓의 방해를 받지 않고 파파파파 순서대로 키워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예요. 자, 정말 뉴스타트는 재밌는 거예요. 흥미진진.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는 거다? 예? 자, 생명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생명이 와야 돼. 생명. 그래서, 뿌리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1번 유전자. 뿌리 유전자가 먼저 켜져야 되고, 떡잎 유전자가 두 번째, 줄기 유전자가 세 번째, 가지를 내자. 이쯤에서. 그래서 식물들이 알아서 가지를 내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식물들 중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줄기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야, 저것들이 뭐를 안다고. 그게 식물은 몰라요. 누가 알아? 생명을 주는 그런 그 생명의 주체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꼬불거릴지 어떻게 굽어질지 그거 다 알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아, 그래. 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놓여 안 놓여? 그래. 내 몸속에 내 유전자는 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분이 알아서 뭐예요? 다 하고 계신다고. 아, 네. 그렇죠?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 5번, 그 다음에 꽃 피는 거 6번, 열매 맺는 거 7번. 다 이렇게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다시 보여주죠. 여기 보여드리면, 괌 근처에 아주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모래사장에 50일 전에 병아리는 21일 만에 나오지만 거북이는 50일 걸린답니다.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여기서 한 천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에서 여기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모래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았어요. 엄마가 왜 여기에 알을 낳으러 왔을까? 그 먼 거리, 천 몇백 킬로가 떨어진 그 거리에서 해필 왜 여기로 와서 알을 낳을까? 30년 전에 엄마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연어들도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서 알 낳고 태어난 곳에서 죽어요.
근데 거북이는 죽진 않아. 알 낳고 또 오키나와로 돌아갑니다. 거북이가 항해술이 좋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거북이보다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난데, 뭐, 지능적으로 하면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없는데, 그 지능이 최고로 발달한 인간도 천 몇백 킬로를 갈 수가 뭐예요? 뭐 있어야 가요?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나침반. 여러분, 내비가 있어야 가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비는 누가 위치를 가고, 누가 좌회전하라, 우회전하라, 몇백 메터 앞에서 우회전할 거다, 오른편으로 붙으라고, 누가 지시하는 거예요? 위성. 위성이 다 뭘 갖고 있어? 지도를 다 갖고 있대. 옛날에는 우리가 뭐예요? 나침반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돼? 지도도 있어야 돼. 근데 이제는 지도하고 나침반이 다 어디 있어? 위성이 있대. 그 위성이,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 단말기만 있으면 돼. 그 지시를 받는 그 단말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끄트머리에 있는 기계란 말이에요. 단말기야. 그래서, 가면, 100m 전방에서 우회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 내비를 가지고 운전하는 우리들은 누구 신세하고 똑같게? 거북이 신세와 똑같습니다. 그 위치를 결정해서 어디로 자기가 태어난 대로 보내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엄마 거북이는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태어났다는 걸 뭐예요? 다 알고 있죠. 데이터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지는 거지. 근데 이제 과학자들 뭐라 그래요? 거북이가 갈 줄 안 돼요! 거북이가 갈 줄 안 돼. 우리 사람도 내비 없으면 못 가는 판에 거북이 어떻게 가?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시골 할머니 수준이다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시골 할머니는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이란 걸 이해를 뭐요? 못해. 전파가 존재한다 뭐 이런 것도 몰라 할머니는. 근데 이제 하루는 할머니가 서울에 탁 와서 손자를 보러 왔는데 손자가 뭐예요? 근데 시골 할머니는 손자가 조정하는 거는 모르고 장학금 자동차만 보고 있어. 아이고, 참 똑똑하네, 자동차. 어떻게 장난감 자동차 어떻게 똑똑하네. 지금 과학자들 거북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참 똑똑하네. 오키나와, 위치를 다 알아. 뭐를 못 봐서 그래요? 누가 신호를 보내서 조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며칠기가 뭐 어디 가서 붙어야 될지, 어느 스위치에 언제 붙어야 될지, 언제 떨어질 때 며칠기 지가 알아요? 몰라. 그거는 신호. 그 신호로 조정하는 신비로운 생명 신호다. 자, 여러분, 점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아가야 돼. 알아가면, 진짜로, 마음이 탁 놓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낳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낳고 싶게 해 싶은 생각이 훨씬 더 커요. 그걸 알아야 돼. 자, 그러니까 걱정들, 잡생각들 허덜 말어. 하여튼 즐겁게 긍정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5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가지고 이 거북이를 그 알을 다 부활을 시켜가지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 근데 이거 봄 이걸 보면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여러분 눈에? 이상한 거 없어요? 어떻게 요 새끼들이, 새끼 거북이들이 다 바다로 가냐 이 말이야. 그렇게 입력을 본능이라.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정답이 안 나와. 이건 뭐예요? 거북이 새끼들은 바다로 가야 돼.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바다는 저쪽인 것 같아. 일로 가면 산이야. 아니야, 일로 가면 우리 안 돼. 그 새끼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말이야. 바다가 바다고 산이고 안다면은 무슨 본능이란 말도 쓸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모르잖아. 자, 요렇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요놈들은 다 바다로 보내야 돼. 그렇죠? 산으로 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산으로 갈 생각을 못 하도록 어떻게 신호를 탁 줘가지고 가. 네, 이제 가면 여러분 거북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갓 태어나서 엄마 젖만 먹어야 되고 이제 다 그래. 그런데 거북이도 갓 태어나서는 뭐만 먹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라면 뭘 먹고 다 달라요. 그게 이미 다 뭐예요? 결정이 돼 있어. 얘들은 몰라. 그래서 이 큰 틀에서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병 드는 것도 하나님, 들 것도 하나님이 미리 뭐요? 예상하셨고, 병 들면 낫도록도 다 해, 뭐요? 낫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방해 좀 하지 말라, 이게. 방해하는 방법은 뭐요? 걱정하는 거야. 그걸 신뢰를 안 해. 경상도 사투리 파면 우야고. 그래서 담대하라. 성경은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 그래서 큰 백이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디 조건적 생각을 이겨봐라. 내가 도와줄게. 탁!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자, 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뭐가 필요하다? 영양소가 필요하다. 영양. 뿌리에 못 내리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영양은 영어로 nutrition. 그래서 N, nutrition. 그 다음에, 심어도 뭐를 줘야 돼? 물 줘야 됩니다. 물.
물. 물 없으면 생명 안 와요. 생명 안 와요. 자, 물은 W, water.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화분에 콩 씨 하나를 심고 물을 주고 깜깜한 벽장 속에 넣어놓는다.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어요? 햇빛을 못 받아 썩는다.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면 햇빛을 못 받아서 썩는다는 건 사실이고 진실은 뭐냐? 생 햇빛이 없기 때문에 그 햇빛이란 기본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안 오니까 썩는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햇빛장 썩다 싶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는 수박 겉핥기야. 그 진짜 진실로 들어가면 썩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는 거야.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햇빛을 sunlight.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돼? 적당하게. 적당하게. 그 적당하게 하는 것을 temperance라고 부릅니다. temperance. 여기서 여러분이 식사도 절대로 과식을 하지 마세요. 좋은 비료라고 비싼 비료라고 막 드립다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어요? 왜 썩어? 왜 썩어요? 비료를 막 퍼부어주면 왜 썩어요? 왜 썩냐? 그러면 무조건 생명이 안 와서 썩는다고 그러라 그랬잖아요. 그, 보세요. 이만큼 여러분 다 똑똑, 뉴 스타트 하러 오신 분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뭐를 생각할 줄 아니까 뉴 스타트에 오신 거지. 생각을 안 하면요, 무조건 병원 생각밖에 없어요. 막 맹목적으로 막 맨날, 어느 병원이 좋노? 그래서 뭐 삼성병원 갔다가, 아산병원 갔다가, 서울대병원 갔다가, 연세대병원 왔다 갔다 끝나는 거예요. 꼭 같은 건데. 어딜 가나 마찬가지인데 같은 원칙인데 아 이게 원칙이 틀렸구나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뉴스타트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썩냐 그러면 자꾸 허튼 소리 절제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어때 썩어요. 왜 썩어요? 물 많이 줘서 썩었다 그러지 마세요. 물을 절제가 물을 절제를 못해서 생명이 뭐예요? 다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생명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하시라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나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려 그러다가도 뭐요? 야 이거는 반생명적이야. 생명을 막는 생각이야. 그렇죠? 왜? 내가 또 조건적인 생각을 하네. 이래서 여러분이 투병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공기가 필요해. 예? Air. 공기. 예. 공기가 필요. 진공 상태에 넣어두면 어떻게 돼요? 진공 상태에 놔두면 공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썩어요. 왜 썩어요? 또 물어보니까 공기가 없어서요. 그러려고 그랬죠? 그 이 생명 중심적 사고가 없어, 우리가.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성공하면 반드시 이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식물은 뭐만 하면 돼? 누스타.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은 뉴 스타트 할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돼요? 누스타만 하면 돼요. 누스타. 그 인간은 식물보다 좀 복잡하니까, 더 고차원적이니까, 뉴 스타트를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식물 차원에서도 땅에다가 심지 않고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자꾸 뭐요? 물만 줘. 그럼 뭐가 돼요? 콩나물이 되죠. 왜 콩나물이 돼요? 왜? 콩나물을 만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줄기 올리고 가지를 치고 잎사귀 만들고 꽃 피우고 하는 유전자가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런 거 꽃 피고 가지 치고 잎사귀 만들 여건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콩나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생명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건이 안 맞으면 생명은 콩을 콩나무까지만 만들어 주고 뭐라 그럴까? 미안하다, 여건이 안 맞다. 여건이 안 맞으니까 너는 콩나물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비빔밥으로나 가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예. 네. 그렇게 돼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건이 안 맞으면 유전자가 있어도 그 유전자가 켜주지, 뭐요? 켜주시지 않는다며. 여건이 돼야만. 그래서, 그러니까, 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뉴 스타트가 뭐 하고 있는 거요? 생명이란 거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실 것이고, 그 생명을 우리 유전자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유전자들이 받아가지고 유전자가 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갖춰져야 되는 거구나? 기본 여건.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생명은 온다. 많이 받기 위하여 기본 여건을 갖추자 하는 것이 뉴 스타트다. 이제 여러분이 뭐 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모르고 하면 지속성이 없습니다. 어이, 지겨워. 그래서 이 절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동도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과하게 하면, 그래서 과로 하지 마세요. 오늘 설악산 갑니까? 네. 근데 저도 같이 가는데 오늘 같이 못 가겠어요. 왜냐면 오후에 미국 사람들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과식과로, 특히 저녁 식사를 과식하면 안 돼.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녁 식사는 뭐예요?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단순하게 해야 돼. 그래서 위장이,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이제, 이 공기 다음에 동물 차원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휴식이 나옵니다. 휴식. 예. 왜?
왜 동물들은 휴식이 필요하고 식물은 휴식이 필요하네요? 동물은 동물이니까, 동물은 움직이니까 휴식이 필요하죠. 식물이야 뭐 맨날 뿌리 박고 같은 장소에 서 있으니까 휴식은 필요 없죠. 그래서 동물 차원에서는 뭐예요?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 exercise.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 텔레비 이렇게 보면 요즘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아주 재밌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그 동물들도 가만 보면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네,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그거를 다 쟤네들도 먹고 살기 힘들구나. 그 사자가 뭐 동물의 뭐 왕이라 그러지만은 사자들도 굶어 죽을 뻔하다가 먹고 또 살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살아남을지 뭐예요? 미지수예요 다. 그런데 결국 살아남거든요. 그런데 그 보면 그래야만 건강을 유지해. 뭐 생각나면 뭐예요? 나가면 그냥 쉽게 잡아 먹고 뭐 그렇게 하면 사자 다 죽어요. 왜? 운동 안 해요. 사자들 배 안 고프면 뭐 해요, 이 자식들아? 다 자요. 응? 잔다고. 배가 고파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통계를 내 보니까요, 사자가 사냥을 한다 할 때. 몇 분 만에 한 번씩 성공하냐? 다섯 번에 한 번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을 사냥을 해야 한 끼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숨어서 갔다가 또 콱 뛰어갔다가. 그것도 사냥하려다가 뭐예요? 그 물소들한테 뭐예요? 한 번씩 받치면 사자는 큰일이야. 그러니까 긴장, 그 얼룩말 한 마리 잡으려고 여러분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막 서너 마리가 붙어가지고 막 죽을 힘을 다해야 먹는 거라. 그쪽에 인생하고 똑같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고생한다 그러지 마세요.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는 지금 뭐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생, 그래서 이제 이 사자들을 잡아다가 동물원에다 가둬놓으면요 운동 못 하잖아요. 그리고 동물원 직원들이 뭐예요? 맨날 고기 덩어리 갖다 줘.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유전자 다 꺼집니다. 다 꺼져요. 꺼져가지고, 그 동물들이 가장, 원하는 생식 기능마저도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적 욕구를, 유지시켜주는 성 호르몬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생식 활동에 아무런 욕구를 못 느껴. 그래가지고 그 거상한 수사자 있는데 이제 이쁜 암사자를 다 갖다 놓으면 수사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럼 암사자가 뭐라 그러게? 나도 몰라. 둘 다 몰라요. 그래서 그거 안 합니다. 교미 안 해요. 안 해요. 유전자 다 꺼져버려. 그래가지고 계속 뭐에 빠져 있는 거요? 우울증.
이게 요즘 우울증이 많은데 이게 너무 뭐예요? 편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이 편하다는 게 결코 좋은 게 뭐예요? 아니, 뭔가 내가 추구할 것이 있고 찾아야 될 것이 있고, 응? 그렇죠. 발전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꾸준히 하루하루 나가야지. 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려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유전자 다 꺼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암이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아, 진리가 뭐냐? 긍정적으로 살자! 이렇게 막, 지금, 여러분의 그, 내면의 파워를 키우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내 유전자를, 모든 유전자들을, 정말, 이 암에 안 걸렸다면, 이런 좋은 상태에 절대로 둘 수가 없었다. 힘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운동 안 하면, 모든 유전자들이 다 서서히 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러나 절대 과로는 하시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뉴스타트를 좀 해 가시면 점점 건강에 자신 붙게 돼요. 체력도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운동도 조금 내가 체력이 좋아질수록 좀 강도를 세게 점점 이제 해 가는 거지 잘 조절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하루에 3시간 걷는다네? 그럼 나도 3시간 걸어. 그래서 이런 욕심, 자존심, 경쟁심에 희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욕심, 자존심, 경쟁심, 이것이 절제를 파괴하는 여기 조심하자. 그래서 내 자신을 잘.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이 얼마만큼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 주실 수는 뭐예요? 없어요. 이상구 박사는 못해요. 여러분, 45분 하세요. 35분 하시고요. 50분, 2시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안 돼. 그거는 누가 제일 잘 알아. 본인이 알게 돼서. 그래서 본인이 잘 모르면 시행착오를 범할 수도 있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나는 이 정도야. 하는 것을 겸손하게 수용하셔야 돼. 그거를 절제라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동물은 뭐 해요? 뉴 스타. 식물은 누스타. 그다음에 인간은 뭐예요? 아, 여기 마지막 T가 붙습니다. 이 trust. 신뢰. 믿음이라는 거죠. 동물도 식물도 이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뭐, 물론 동물은, 우리 주인이 맛있는 걸 줄 거다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정도는 있지만은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식물이나 동물과 완전히 다른 것은 생명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특권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생명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참 할 줄 모르는 게 휴식입니다. 자꾸 휴식하라 그러면 심심하다켜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 휴식을 하려면 휴식을 휴식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좀 쉬자. 그렇게 텔레비 틀어가지고 뉴스 보면
아이고, 시끄러워. 그러면 휴식이 안 돼요. 다 끄고, 어떻게? 자, 지금부터 시간을 보니까 45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예요? 그래서 저는 낮에라도 안대를 딱 합니다. 딱 하고, 왜? 휴식 시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은 진짜로 휴식하자! 그래서 안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차분하게, 아, 하나님 저를 좀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꼬박 졸았다 하면 눈 딱 떴는데 45분이요. 개운합니다, 몸이. 근데 테레비 보고, 아이고, 벌써 45분 지났나? 그럼 피로 안 풀렸어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본 여건을 어떻게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제공해 주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 공기. 공기는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그, 스트레칭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스트레칭에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를? 호흡이 중요하다, 스트레칭에 있어서. 왜? 그래서 스트레칭 하면서 심호흡을 연습을 하고, 심호흡. 숨을 더 깊이 내쉬고, 더 많이 내쉴수록, 더 많이 내쉴수록, 더 많이 들으실 수 있다는 원칙. 그래야만 모세혈관이 쫙 발달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각 세포들에게 산소 공급을 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할수록 암세포들은 뭐예요? 암세포들은 뭐 하기 시작할 거다? 짐 싸기 시작한다. 어디로 가려고? 고향으로, 정상으로 돌아. 아, 왜 세포들이 암세포가 되냐면, 정상 세포들이 들어올 물도 잘 안 들어오죠. 사람들이 물 안 마셔요, 여러분. 진짜 물 안 마셔요. 여러분, 뉴스타트 하신, 물 잘 마신 사람이 뉴스타트 성공해. 물 잘 마신 사람은 나중에 가만 보면 호흡도 안 잊어버리고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물도 안 들어오지, 산소도 안 들어오지, 사람들이 호흡을 아주 얕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 어떻게 호흡해요?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도 모르고, 들이셨는지 안 들이셨는지도 몰라. 아주 얕은 호흡. 그러니까 공기의 뭡니까? 공기의 교환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들이 물 안 들어줘, 공기 잘 안 들어줘. 세포들이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이런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악바리 세포로 변하는 것이 그게 암세포야. 그래서 암세포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뭐예요? 공급하면. 특히 공기, 그 다음에 물, 그렇죠. 공급하면 암세포들이, 야, 이 상황이 달라졌네. 이제는 고향으로 뭐예요? 돌아가자. 야, 짐 싸자. 그래서 아마 오늘쯤은 짐 싸려고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자꾸, 근데 암세포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작심 3일일 거야.
뭐 잘한다 그래도 3일 지나면 옛날에 다 그렇더라. 뭐 3일 지나니까 다 허지부지 되더라.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암세포 쪽에서 보기면 좀 다르네. 하루가 지나니까 더 좋아하고 이틀이 지나니까 뭐예요? 더 좋아하고 이제 3일째가 되니까 이거는 도로 돌아갈 생각을 뭐예요? 생각이 전혀 옛날 생활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뭐예요? 없네. 아,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 그래서 주로 뉴 스타트 3일째는 여러분의 몸속에는 암세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침을 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짐을 빨리빨리 싸게 하기 위하여 박수도 더 뭐요? 세게 치시고 함성!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중심적 생각을 하자, 사고를 하자. 그래서 한번 우리 구호 한번 합시다. 자, 생명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화이팅 하고 서로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시작! 생명이 있다! 화이팅!